all on your own, but we keep shining in the light. Out with our friends, I keep thinking it's only us in here tonight. I know that you're not looking for somebod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0년 12월에 새롭게 출시된 애플 에어팟 맥스입니다. 그럼 제품부터 개봉해보겠습니다. 아이폰 또는 에어팟과 작은 기기와는 다르게 외부 박스와 함께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예쁜 헤드폰이 보입니다. 에어팟 맥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71만 9천원입니다. 애플케어와 함께 구매하면 아이패드 에어의 가격인 80만원에 육박하는 아주 고가의 헤드폰이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와우, 오, 헤드폰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이에요. 제가 화면으로만 보고 실제로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헤드밴드도 정말 특이한데 이 고무줄 같은 느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박스 내부에는 종이로 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 들어있는 동일한 USB-C to Lightning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유선 헤드폰 케이블은 보이지 않아요. 사용하려면 따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헤드폰을 구매하고 유선 케이블을 주지 않는 건 처음이에요. 뭐 그만큼 애플에서 무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제 애플 에어팟 맥스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광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무광 그레이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이 색은 스페이스 그레이고요. 다른 색상은 실버, 그린, 스카이 블루, 핑크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품 완성도는 애플답게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어느 두상과 귀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딱 잘 맞도록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어팟 맥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석 뚜껑이 있는데 감을 좀 잡고 놔야 쉽게 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 내부는 아이폰 정품 케이스 내부처럼 부드럽게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솔직히 케이스는 좀 이상합니다. 넣어놓은 상태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밑에 구멍을 뚫어놓은 건 알겠는데 가방에 넣으면 다른 물건과 부딪히면서 전혀 보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핸드백 같기도 하고요. 노트북 넣는 곳에 아마 따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이 케이스는 자동으로 에어팟 맥스를 인식하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잠자기 모드를 실행시켜 배터리를 절약해줍니다. 에어팟 프로의 충전 케이스 같은 역할이죠. 또 하나는 따로 헤드폰 거치대가 없더라도 스탠딩이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헤드폰에 사용되고 있는 클릭 형식이 아닌 앱 형식으로 길이 조절이 되는데 이게 뭔가 만족감이 있어요. 딱 필요한 적당한 앱으로 조절이 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앱이 살짝 다른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사용해보고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듣기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다이얼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세밀하게 음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다이얼을 누르면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에는 에어팟 프로와 동일한 H1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 옆에 헤드폰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처음에 연결을 하면 에어팟 맥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제어하는지 팝업 창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패드 또는 맥북과 아이폰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실시간 사용하고 있는 해당 기기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애플 기기를 연동해서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정말 큰 장점으로 역할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팟 맥스에는 총 9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6개의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 전용으로 사용되고 2개는 음성인식과 노이즈 캔슬링 겸용으로 사용되며 1개는 추가로 있다고 해요. 이 때문인지 제가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에 가서 착용을 해보기도 했는데 에어팟 프로와는 다르게 머리 방향을 이렇게 돌려보았을 때도 바람이 앞에서 오거나 뒤에서 오거나 상관없이 노이즈 캔슬링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또 통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주변 노이즈를 감소시켜 조용하지 않은 공간에 있을 때에도 깨끗한 음질로 통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듀얼 네오디움 링 마그넷 모터라는 게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인지 볼륨을 굉장히 크게 들어보았을 때 일반적인 헤드폰에서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작거나 크거나에 상관없이 깨끗한 원음 음질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는 이어 쿠션입니다. 보통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어 쿠션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 자석으로 된 이어 쿠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이어 쿠션은 애플 스토어에서 8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daptive EQ 시스템인데 에어팟 맥스의 컴퓨테이셔널 오디오 기능은 헤드폰 착용 상태뿐만 아니라 내향 마이크를 통해 귀 안에 들리는 소리까지 측정해서 자동으로 EQ를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음질을 항상 제공해주는 거죠. 에어팟 맥스를 지난 2주 동안 다양한 장소에 가서 착용해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제가 착용해본 헤드폰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아예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줘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아무것도 틀지 않고 들어보면 주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음악을 살짝만 틀어줘도 웬만한 소리는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음악 소리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Adaptive EQ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음악은 다양하고 듣는 상황도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EQ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알아서 튜닝해서 그 장르에 맞게 가장 좋은 음질을 제공해준다니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클래식 또는 재즈와 같이 악기 소리가 많이 나는 음악은 모니터링 스피커나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사용하는 M50X 모니터링 헤드폰과 악기 소리를 비교해봤을 때도 에어팟 맥스의 소리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어떤 음악이 주어져도 가장 좋게 들릴 수 있도록 변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EQ 세팅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옵션도 넣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만약 선호하는 음질이 확고한 분이시라면 꼭 청음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제가 착용해본 헤드폰 중 가장 무거우면서 가장 편한 헤드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애플은 무거운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편하게 만들었어요. 뭐 고급 느낌을 위해서일까요? 뭐 아무튼 에어팟 맥스는 385g으로 많은 헤드폰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머리의 무게가 굉장히 잘 분배되고 귀 모양에 딱 알맞게 착용해서인지 무겁다는 생각보다는 편하다는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장시간 착용했을 때에도 덥거나 답답한 느낌이 비교적 덜했습니다. 특히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헤드폰을 사용하신다면 일반적인 가죽 쿠션으로 된 헤드폰보다 안경테를 덜 누르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단점은 비교적 무게가 더 있다 보니 머리를 빨리 좌우로 돌리면 불안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에어팟 맥스는 구매 후 가격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한숨을 쉬다가도 만족해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니 또는 보스 등 하이엔드 헤드폰이 40에서 50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해봤을 때 가격적인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인터페이스에서 편하게 연결하고 사용하고 싶고 알아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고급스러우면서 예쁜 디자인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찾으신다면 에어팟 맥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및 구독 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